구독자 한 분들 오셨는데 지금 한 분은 좀 이따 오신다고 네. 먼저 오신 분부터 들어오세요. 여기 끝에 앉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면 책임 못 칩니다.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 불러주세요. 네네네 눈물이 나. 그래 저기 그래도 대주 계시죠? 네. 대주 성씨가 어떻게 되셔? 69살. 69? 네, 69 범띠시네? 네. 생일은? 10월 5일생. 네. 성씨가? 저는 유인씨. 아니, 대주 성씨. 정씨. 정가, 정씨. 또, 우리 어머니는? 유인씨. 유인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9살 경자생 쥐띠시네. 정월 초일에? 네. 어떻게 안 좋은 것만 이렇게 깔려있나. 청고살 하늘천에 외로울 꽃자. 대주를 한번 둘러볼까요? 대주는 어떻게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지를 모르겠네. 네, 대주는 올바른 대주가 아니었어. 그쵸? 10월 상달하고도 초다세라고 하면은 사주살에 형살은 깔려있고, 형살, 관제는 깔려있고, 역마살은 그냥 도맡아서 하고 있고, 돈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고, 내가 좀 심한 말 좀 할게요, 대주지만. 예, 예, 예. 그냥 깡패야. 예, 맞아요. 맞아? 예, 예. 예. 그래, 깡패야. 깡패면은 나가서 돈 벌어오고, 우리 마누라는 정말 건달이면, 우리 예. 마누라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집에서는 깡패 짓을 도맡아 하고, 예, 예. 밖에 나가면은 이 사람보다 화통한 사람이 없어. 예, 맞아요. 맞아? 예, 밖에서 너무 좋은 사람으로 통하더라고요. 그지? 예. 너무나도 자기 몸 이렇게 탈탈 털고. 예. 남의 일 다 도와주려고 그러고. 집에는 그러면... 쌀이 떨어지는지, 자기 마누라 아파서 병 나서 병원 가야 되는지 모르고. 예. 응? 예, 맞아요. 지 자식 새끼. 이 집에는 대주를 보나 기주를 보나 아들이 없어. 그 궁합에서 볼 때 맞아요? 예. 애는 저기 뭐야? 딸이 있어요. 딸 있어. 예. 딸한테도 그닥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네. 예. 왜냐면 이 정씨 대주는 예. 한 방의 꿈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돈 무서운 걸 몰라. 그냥 잔돈푼을 아낄 줄 몰라. 티끌 모아 대산을 할 줄을 몰라. 예, 그렇더라고요. 엄마 많이 갖다 바쳤다. 예. 맨날 친자에 가서 돈 빌려오라 그러고, 이 집 가서 돈 빌려오라 그러고, 저 집 가서 돈 빌려오라 그러고, 맨날 갖다 바치는 형국이었고. 근데 또 이 집을 둘러보니까 아, 내 집 가고 사는 적이 없네. 그죠? 예. 새빵살이. 예. 난 엄마 그게 한이 되지? 이사도요. 27번을 다녔더라고요. 27번을. 세상에. 이 집 가서 천대 받고 저 집 가서 천대 받고. 그러지. 아니 그지 취급 받은 거야. 그것만 하면 되는데 깡패 짓을 한다 그래. 예. 꼭 하면 그냥 나를 패고 자기 그저 그놈은 돈 빌려오라. 돈 빌려서 돈 그놈은 돈 때문에 내가 많이 맞았어요. 뻑 하면 그냥 정신없이 패는 거예요. 그냥 막 혁대를 풀어서 막 위에서 아래서 내리치지를 않나.
그러고 나서 또 엄청 잘해주는 거야. 내가 갈라 그래도 갈 수가 없게끔 막 그래 막 무릎에 앉혀놓고 막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다 그러면 난 또 그런 줄 알고 사랑해서 때린다. 네, 그래서 앉아있고 그냥 평생 감금을 시켜놓는 거야. 친구들 잃고 동네 사람 잃고 말을 못하게 해요. 거기다가 대주는 네. 엄마 말하고 있는데 죄송한데 네. 귀문관살 있어. 네. 그 의심병이거든. 아 예예예 예, 예. 엄청 의심하더라고요. 그죠. 나이 예. 차이 10년 나는 것도 있고 예예 예, 예. 자기가 대주로서 할 걸 못하니까 예예예 예, 예, 그거는 예. 양심적으로 알고는 있네. 알고는 있었네. 그래서 더 이렇게 내가 두들겨 맞았나요? 그렇죠. 그리고 결론은 돈이었어. 도망을 몇 번 갔었어요. 몇 번 갔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걸 귀신처럼 잡아들이더라고요. 왜냐면 이 정씨 대주는 신기가 있어. 그걸 이렇게 어디 숨어도 찾아들고 촉이 발달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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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느낌대로 움직이면 그게 착착 맞아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질 못하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다 지금 내가 인재는 아니다 싶어서 내가 여길 찾아오게 된 건데 내가 무슨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고요. 이 눈도 지금 주먹으로 너무 터져가지고 이쪽은 시력도 없어요. 시력도 지금 없고 한쪽 눈을 보고 사는데 맨날 너무 맞아놓으니까 그 편두통 막 온 관절통 그냥 머리는 항상 쑤시고 막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더 못 살겠어요. 이제는 나도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래요. 점사도 점사지만 같은 여자로 볼 적에는 너무 불쌍한 인생이거든. 이거 한 풀고 원 풀고 가야지. 내가 가서도 저승에 가서도 내가 한지고 안 원지질 않지. 진짜요? 하루도 이빨 안 갈린 날이 없어. 지금은 내가 너무너무 당하고 살아가지고 그걸 아니 풀리질 않아요. 아니 알 수가 없었잖아.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났기 때문에, 그지? 그렇죠. 너무 어린 나이에 22살에 만났으니 뭐를 판단을 하고 뭘 하게 그냥 잘해주면 나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엄마는 아까 말했지만 청무살이 깔려있어서 가족이나 형제하고도 정이 없어. 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고도 이 대접을 받고도 엄마 나이 이랬어 하고 안길 데가 없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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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생아 내가 이렇다 하고 말해봐야 무심한 당한다고. 내가 볼 적에는 돈이란 돈은 다 갖다 바쳤다 그래. 예, 예, 예. 그 돈이 예, 예, 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빌리고 친정 식구들 다 못 살게 죄가 들어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네 우리 할머니 그러셔. 집 밖에는 모르고 집 밖에 예. 나갈 줄 모르고 예. 어? 집 안에 그 골방이 예. 세상 다인 줄 알았던 예. 네가 예. 어떻게 여기 용기 내서 왔느냐. 진짜 창고 같은 방에서도 막 연탄 냄새 다 맡아가면서 그 가스 냄새 다 맡아가면서 그것도 견디고 이래 견디고 저래 견디고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 호강시켜 줄 거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잖아. 예, 예. 그죠? 내가 하는 일이 곧 잘 될 거다. 돈 좀 어디서 빌려와라. 맨날 이러고 그게 안 되면 두들겨 패고 막 이러면 또 갈라 그러면 또 어디에서 숨어 있어도 또 잡아들이고 잡아들이고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유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안쓰러워서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냐고요. 어떻게 나한테 무슨 길이 없어요.
아니야. 우리 윤씨 기주 내가 위로하려고 할 말이 아니고. 늦게 보기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겠지만 그건 아니야. 엄마 아직 60 안 됐어, 그지? 60 지나서 정말 듣기 좋아라 소리가 아니야. 다르게 얘기해줘야지. 60세부터는 그래도 내 인생에 햇빛이 들어와. 그럴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 그럼 모든 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니까. 네. 강하게 마음 잡서. 예, 내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이제는 알았잖아, 그지? 예, 알았죠.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 예, 예, 알았지. 그러기 때문에 용기는 당연히 가지셔야 되고. 예, 당당해져야 돼. 예. 아, 예. 내가 없으면 세상은 없는 거야. 예. 그지? 너무 한 사람한테 주눅들여 살다 보니까. 예, 예, 엄마가 예, 아픈 곳이 더 많아. 아, 예. 우울증이 한 번씩 오기 시작하면 심해요. 몇 날 며칠을 알아눕잖아. 예, 그지? 예, 그리고 하, 할머니 말씀이 심장도 많이 안 좋고 하니까. 예, 예, 예. 맨날 쿵쾅쿵쾅 뛰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통곡하고 우신 것처럼 집에서도 아유, 이렇게 아유, 울음이 나면 아유, 눈치 보지 말고 참지 말고 자꾸 이걸 빼내야 돼. 내 고생이 이 고생이 언제까지.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홀로서기를 하든 어쨌든 60, 5자만 떼어버리고 60줄 넘어가면 괜찮아. 아, 정말이야. 아야. 예. 그러기 때문에, 아, 응? 예. 나의 아, 초년 중년은 없어. 아, 없었던 거야. 예. 근데 나의 말년은 있어. 아, 예,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예. 자존심 무지개 강하잖아, 그지? 예, 예. 어디 가서 얘기할 게 없으면 신당에 오셔. 예, 예. 아무 울 이유 없어도 괜찮아, 오셔. 와서 그냥 펑펑 울다가 할아버지 앞에 울다가 하셔도 되고. 아유. 내 앞에서 울다가 하셔도 돼. 아유. 그리고 이렇게 치부, 치부를 드러내는 사연 들고 우리 신당 찾아주신 것도 인연이야. 그죠? 너무 치욕스럽고.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못났나 싶고. 엄마가 살려고 여기 온 거야. 그죠? 이제 좀 알긴 알았는데. 아유. 아이고, 아이고. 그게 때문에 아이고, 첫 번째로 아이고. 운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드는 것도 있어. 예, 자신감 예. 가지셔야 돼. 아,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내가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아, 예. 어디 가서라도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르던지 아이고. 터놓고 울던지 자꾸 이거 빼내야 돼. 아, 예. 아유. 아시겠죠? 예, 예, 예. 아유, 아유, 아유. 엄마 조금 계시다가 저랑 예. 구독자 한 번 더 오시면 예, 예, 예. 상담 끝나고 예.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 조금 더 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고 아, 예. 들어드리고 할게. 아, 예, 감사합니다. 네.